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새 회장에 조석주 동아대 불교학생 회장을 선출하고 캠퍼스 포교 활성화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대불연 60년차 중앙회장으로 취임하는 조 회장은 지회별 맞춤형 지원으로 조직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각 지회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새 중앙회장 선출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0년 대불련 역사상 가장 많은 3명의 후보가 출마해 3년 만에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 속 힘든 여건이 오히려 캠퍼스 신행과 포교 활성화의 동기를 불어넣으며 긍정적인 출마 경쟁을 부른 것입니다. 대불련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대면 모임과 법회를 거의 하지 못하고 캠퍼스 포교 사업 등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대학생 불자 리더들이 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며 조직 활성화에 발벗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선에서 3명의 후보는 저마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캠퍼스 포교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회 간 소통 강화, 신행 활동 지원, 캠퍼스 포교 활성화 방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불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식을 들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불련의 모든 지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도보살님과의 연결, 환경개선 사업, 법회 도구 지원 및 포교 용돈 지원을 통해 야법한 법회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불련 법우님들의 취업 준비를 돕는 직무 인턴 제도를 개발하여 불교계 단체나 기관에서 근무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회 대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조석주 동아대 불교학생회장을 60년차 중앙회장으로 선출하고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부산 지부장으로서 부산 지역 대불련 활동에 구심점 역할을 성실히 해온 점에 대의원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조 회장은 대불련 활동의 기초 단위인 지회별 맞춤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도법사 스님을 연결해 지회 법회를 활성화하고 지역 사찰 등과 연계해 안정적 지회 운영을 펼쳐나갈 기반을 만들어주는 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포교원의 사업을 적시적기에 소개하고 지회를 직접 방문하여 지회와 지부의 애로 상황을 경청하는 등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더하여 각 지부와 중앙의 활동, 외부 행사 등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대불령 캘린더를 매달 제작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캠퍼스 포교 전략으로 제도약을 모색하는 대불련의 새로운 모습에 불교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안입니다.